경기도에서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과천시가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박빙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도시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경기도의 신도시 민심이 야당으로 쏠렸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과천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57.6%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득표율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이 의왕시에서 이기고 과천시에서 접전을 벌이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일할 기회를 소중하게 1분 1초 아껴서 더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발전하는 의왕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변수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선 과천시 가련동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가련동에서 이 당선인은 상대 후보를 1,700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다른 동에서 대부분 패했지만 가련동의 몰표가 과천시를 박빙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경기도 다른 신도시에서도 민주당 바람이 확인됐습니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3연승한 경기 용인 갑도 이번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역북동, 남사읍 등에서 젊은 인구가 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원 8달, 화성 서부 지역 등 과거 보수 우세 지역도 진보 우세로 바뀌고 있는데 신도시 조성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60석 중 53석을 차지한 민주당. 신도시의 파란 바람으로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